쪽에 정렬을 들어갈 건데,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안 썼던 방법을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이쪽이죠. 아까 썼던 방법은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써서 작업하는 거 말고, 플로 레프트를 써서 작업했는데, 요렇게. 요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디스플레이 중에, 테이블. 우리 테이블 작업한 적 있었죠. 테이블 작업한 적 있는데,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아까 안 썼던 방법이죠? 이거 한번 작업해 볼 건데, 테이블을 쓰게 되면, 성질이 테이블 셀처럼 돼요. 그래서, 얘한테 성질을요, 테이블 셀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쓸때 인라인 성질로도 바꿀 수 있고, 디스플레이 쓸때 블럭 성질도 바꿀 수 있고, 디스플레이 쓸때 인라인 블럭 성질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근데 테이블 셀이라는 건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테이블 성질처럼 변해요. 이걸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중간 정렬이 돼요.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중간 정렬이 되는데, 우선 테이블 셀을 한번 작업해보면, 가로 정렬됐죠? 정렬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글씨를,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한번 줬고, 센터로 준 다음에, 센터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테이블 쓰게 되면 요거를 쓰게 되는 버티컬 라인. 이거를 쓸수 있어요. 이거를 쓰게 되면, 하이트 값 지정 안 됐구나. 하이트 값. 이렇게 중간에 와요. 이렇게 중간에 오죠. 원래는 아까 전에 중간에 라인 하이트 주고 작업해줘야 되는데, 테이블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테이블 셀을 쓰긴 해요. 근데 저는 잘안 써요. 저는. 왜냐면 테이블 같은 걸 별로 안 그래서 잘안 쓰는데, 원래대로 그냥 플롯 레프트를 쓸 거예요. 그리고 오버플로이는 쓸 거고. 그 다음에 위드 값 25% 줄 거고요. 저 방법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쓸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 가운데로 조절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50픽셀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를 하얀색 줄 거예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정도 줄 거고요. 끝났나?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컬러는 하얀색을 집어넣을 거고요. 하얀색이 안 들어가죠? 이쪽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A 태그에다가 컬러 값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다가 바를 넣어줄 건데요. 바는 li한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li한테 얘한테 before라고 작업해주고요. before라고 작업한 다음에 컨텐츠 작업해주시고요. 이쪽에 들어가나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글씨가 들어가고요. 됐죠. 글씨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한테 위드 값은요. 위드 값을 1픽셀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14픽셀 정도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BGC는 6, 2, BC, B1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트 주고, 레프트 0 주고, 그 다음에 탑은 19픽셀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점이 li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 li한테는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좀 빨랐죠? 두번 하니까 빨라지긴 했는데. 이 상태.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그러면 첫 번째한테는요, 바가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li 중에 first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먹혔나요? 위드 값을 0,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을 0이라고 한번 해줘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안 먹히네요. 잘못 썼나요? 그럼 퍼스트 차일드를 앞에서 볼까요? 먹혔죠? 순서가 퍼스트 차일드 먼저 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 것만 없어졌죠. 위드값 0해서 하이트값 0해서 첫 번째 것만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주면 끝났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p 태그에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p한테도 전또줄 거예요. p한테도 비퍼라고 작업해 주고요. 비퍼라고 작업 준 다음에 여기도 컨텐츠가 들어갈 거고요. 컨텐츠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30, 위드 값 30이 들어갈 거고요. 들어갈 거고 하이트 값은 2픽셀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BGC는 009, 07F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포지션 F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프트는 0, 탑은 24px 들어갈 거고요. 기준점은 PTA가 될 거기 때문에 얘한테 기준점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죠. 끝났습니다. 원본이랑 확인해 보시면 이 정도. 우리 게 하이트 값이 조금 높네요. 하이트 값 조정해 줍시다. 하이트 값 조정해 주려면 얘죠? 한160 정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이 정도? 하이트 값은 이 정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160 정도. 좀더 올라가야겠네요.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 줄게요. 이게 45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로그인 버튼도 올라가야 되니까, 로그인 버튼이 얘죠? 얘니까 얘는 하이트 값 여기서 어딨니? UL은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요. 탑은 55 정도.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오케이, 된것 같아요. 이용대금 명세서 이쪽은요, 좀 폰트가 붓네요. 그러면, 걔는 어디냐면, btn 에라 여기니까, 폰트 웨이트를 볼드체로 해줄게요. 볼드체로 해줘서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근데, 너무 굵어요. 그죠? 오늘 공고딕을 메뉴에 보면, 700으로 해줄게요. 폰트웨이트는 볼드체로 넘어가니까 700 정도 확인해 보면 별 차이는 없네, 그죠? 그러면 그거 작은 게500 정도 해주고 오케이,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폰트 사이즈 지정 안 해줬나? 폰트 사이즈를 지정 안 해줬네요. 폰트웨이트는 14픽셀 정도. 그 정도 확인해 보면 바뀐 거야. 폰트 사이즈 해줬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질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검사 좀 해주고 볼게요. 호환성 검사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제일 잘 했나 안 했나 한번 검사 좀 해볼게요. 마크업 검사 좀 한번 해주시고, 마크업 검사 한번 해주시고. 이상 없어요. 그러면 CSS도 한번 작업해 주시고요. 한 섹션이 끝날 때마다 수시로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CSS도 크게 이상이 없죠. 그러면 거기까지 통과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호환성 검사 해야 되겠죠. 호환성 검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익스프로만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그 지금 작업하고 있는 크롬이고, 익스프로에서 확인하면, 크롬하고 익스프로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맞아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익스프로 버전만 확인해 주시고, 이 가상 요소는요, 원래 쓰는 게 요거 콜론을 두번 쓰는 게 정상인데, 익스프로 8 버전까지 하나만 쓰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쓰게 되면 최신 버전에서 8에서는 인식 못할 거예요. 하나만 써서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스프로 10까지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배너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배너까지.
초보자가 하나 카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우선은 IE 버전부터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 브라우저도 다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이 있는지. 오케이, 최신 버전에서는 이상이 없고요. 여기서는 이상이 없고, 이게 틀어지는 것도 없죠? 틀어지는 것도 없고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또 멈추는 건 아니겠지, 동영상이? 아니, 멈추면 동영상 안 찍습니다. 파일만 확인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다 확인하세요. 오케이. 요거 아까 패니까, 이거. 180이라고 해줬으면 됐죠? 180. 그거 해주게 되면, 됐습니다. 이스발도 이상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메뉴에 보시게 되면, 바가 지금 로그인 옆에 하나 있고, 이쪽이 하나 걸리죠. 이거는 이쪽에서 안 하고 넘어갔네요. 그죠? 이게 걸린다고 하면 뭐 CSS 수정만 하시면 되겠죠. 이쪽에 바가 지금 이스프레스는 좀 보여요. 그죠? 원래 저것도 가상요소로 했는데 이미지로 한번 작업했던 거예요. 원래는 가상요소 작업해줘야 되죠. 저기 리스트2에 보시게 되면 어디냐면 보더값 이미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LI에 들어가는 거라서 리스트2에 li의 first child. first child는 explore7까지 먹힐 거예요. 대기업으로는 먹히는데, 얘네들한테 background를 non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아마 쟤는 안 나오지 않을까. non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적용이 안된것 같은데. 26. 백그라운드 사이즈,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이건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 이쪽에 이미지, li, 바에 들어갔는데, 백그라운드 논. list2의 li child. 이상이 없는데요? 이상이 없는데, 안 먹혔네? 확인을, 소스를 보고 확인해 봐야겠죠? ul에 li에, 반영이 안 됐네요. 반영이 안 됐어요. li에, 업데이트가 안 됐니? 오케이, 먹혔다. 이쪽에 먹혔어요. 이쪽에. 됐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는 하나 더 있긴 한데 얘는 뭐 그냥 패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여기까지 익스플로 8까지 완벽하게 적은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까지.